지금이랑은 아예 다르다는 조선시대 40대 외모와 당시 상황에 대해서 알아보자. 투데이 플루. 최근 들어 다시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조선시대 40대 외모라는 글이 화제가 되고 있다. 거의 지금으로 따지자면 90살, 100살에 가까운 외모와 얼굴이다. 당시 40이 넘으면 치아가 다 빠져버리고 머리도 전부 다 흰머리로 변한다고 한다. 지금으로부터 약 100년 전 일제강점기 서울을 촬영한 고화질 영상도 공개가 됐는데 지금이라는 복장부터가 다르고 정말 드라마에서 볼 법한 패션과 길거리 분위기가 느껴진다. 집도 전부 다 초가집으로만 형성이 되어 있고 지금 같은 건물은 아무리 눈 씻고 찾아봐도 없다. 길거리에는 트럭 대신 소위의 짐을 싣고 다니고 있다. 이번 영상은 1800년대 조선시대 때 촬영된 영상이다. 일본의 어느 기자가 당시 카메라를 들고 가서 찍은 영상이라고 한다. 사진은 별로 안 좋지만 대략적인 당시 상황들을 알 수가 있다.